사람들은 가지는데 뭘 가져? 가치관. 변화되는 가치관을 갖죠. 뭐에 따라서? 상황에 따라서.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살지 모르죠. 한 잔에 물을 한 병에 물을 살지 모르죠. 그럼 물이 왜? 기사를 읽으니 뭐에 대한? 가능한 위험. 플라스틱 병에 대한 가능한 위험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 때 그 같은 사람이 아마도 피할지 모르죠. 똑같은 물병을 그 다음날. 그죠? 네, 뭐 했을 때, 1년 이후에 뭐 했을 때, 이 같은 사람이, 네, 어디로 날아갈 때, 반 플라스틱 회의에 그, 날아갈 때, 그리고 뭐 할 때, crashes. 네, 이런 게 뭐죠? 뭐 했을 때, 사막에 추락했을 때, 플라스틱 물병은 갑자기 되는데 뭐가 되는 거야? 뭐라고 해야 복수명사? 가장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. 어디서? 우주에서.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제 이것은 보여준다 주제물이죠. 뭘 보여줘? 프리퍼런스가 뭐지? 선호. 근데 어떤 선호? 한 가지에 대한 선호 무엇보다 또 다른 것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죠.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죠. 뭘 입증해? 순위와 오더링. 오더링이 뭐죠? 순서 매기는 거 뭐해? 소중한 것에 대한 네 소중한 것에 대한 순서를 매기는 것을 입증해주는 거죠. 뭐에서?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에서. 마지막 문제 다시 볼게. 다시. 이 사람은 어느 것 하나를 다른 것보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매번 선택하고 행동할 때마다 가치와 등위와 순서를 매긴다는 걸 보여준다. 다시 볼게. 이 사람은 보여준다. 뭘 보여줘? 선호를 보여주죠. 뭐에 대한? 한 가지에 대한 선호를 보여줘. 뭐보다? 또 다른 것보다. 그 이 사람은 입증하는 거죠. 뭘 입증하는 거야? 순위를 매기고 순서를 가치의 순서를 매긴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. 뭐에?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을 가지고. 그렇지?